반갑습니다. 제 채널의 원래 컨셉인 왕초보분들을 위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깔끔 설치법입니다. 먼저 드라이버를 지우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왼쪽 밑에 창문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창이 뜨면 위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 윈도우 설정 창이 뜨면 앱을 눌러줍니다. 창이 뜨면 이 목록 검색이라는 부분에 영문으로 MV 정도만 쳐줍시다. 그러면 엔비디아 드라이버 쪽 프로그램들이 목록에 뜹니다. 이렇게 3개가 뜰 수도 있고 4개가 뜰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제거를 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고 특수한 프로그램을 써서 드라이버를 깔끔하게 지우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구글 같은 곳에서 DDU라고 검색해보시면 제일 위에 이런 사이트가 하나 뜹니다. 여기가 공식 홈페이지니까 여기로만 들어갑시다. 중간쯤 내려오시면 DDU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건 구 버전이고 왼쪽에 있는 게 최신 버전입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쭉 내려오셔서 클릭 히어 포 다운로드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넘어갑니다. 또 쭉 내려오셔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 주시거나 다운받은 곳에서 직접 실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뜹니다. 설치를 한 폴더로 들어가셔서 실행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 처음 실행하면 이런 영문창이 하나 뜨고 설정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 항목 중에 영문으로 써져 있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클릭을 해 주시고 닫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안전모드에서 실행하고 있지 않다고 경고창이 뜹니다. 이 프로그램은 딱히 안전모드에서 하지 않으셔도 웬만큼은 알아서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오른쪽에 셀렉트 디바이스 타입이라고 된 부분을 클릭해 주셔서 그래픽카드인 GPU를 선택해 줍니다. 오디오라고 된 부분은 말 그대로 사운드카드 드라이버가 꼬였을 때 써주시면 됩니다. GPU를 선택해 주시면 본인 컴퓨터에 깔려있는 그래픽 드라이버를 알아서 잡아서 선택이 되고 왼쪽 메뉴에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제일 위에 버튼인 지우고 다시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적극 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이 써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그래픽카드를 새로 구매하신 분들은 세 번째 버튼을 누르시고 컴퓨터가 꺼진 다음 그래픽카드를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막기 위해 알아서 시스템 복원 지점을 만들고 드라이버를 다 지우고 리부팅이 됩니다. 리부팅이 되고 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갑자기 윈도우 자체에서 그래픽 드라이버가 깔리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기준으론 4.3.2 버전이 강제적으로 깔리는데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깔리는 게 정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자체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버전마저 깔리는 게 싫으시다면 이 자동 드라이버 설치 기능마저 수동으로 꺼버리셔야 됩니다. 딱히 새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드라이버 설치를 해봅시다.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라고 검색해보시면 공식 사이트가 제일 위에 뜹니다. 들어가보시면 자기 그래픽카드 종류를 클릭해주셔야 되는데 지포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픽카드 종류 선택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픽카드별로 드라이버가 다르게 깔리는 게 아니라서 잘못 선택하셔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신이 쓰시는 윈도우 버전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고 게임 레디 드라이버를 그대로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 받으시고 실행하시면 설치할 곳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OK를 눌러주시고 설치가 시작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선택하는 곳이 뜨는데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를 쓰시는 분들은 위에 걸 클릭하시고 저기 기능은 안 쓰시는 분들은 밑에 걸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익스피리언스와 게임 옵션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쓰지 않는 관계로 밑에 걸 클릭합니다. 혹시나 DDU 프로그램으로 삭제를 한 게 아니신 분들은 빠른 설치를 누르시면 그 전에 엔비디아 제어판 설정한 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잘못 건드린 부분이 있으면 꼬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빠른 설치와 사용자 정의 설치가 뜨는데 초보분들은 빠른 설치를 눌러주시면 되고 컴퓨터를 조금 보실 줄 아는 분들은 밑에 걸 클릭하셔서 이번 업데이트에서 어떤 게 버전이 바뀌었는지 구경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시면 설치가 마무리로 진행이 됩니다. 화면이 몇 번 깜빡깜빡거릴 수도 있습니다. 설치하는 동안은 웬만하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같은 거는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다 닫아줍시다. 익스피리언스는 여기 드라이버를 클릭하셔서 업데이트 확인만 눌러주셔도 최신 버전이 나왔는지 알아서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버전이 나왔을 경우에는 설치를 누르시면 이 앞에서 했던 방식과 똑같이 설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익스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홈에서 자동으로 검색된 게임의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엔비디아 자체에서 게임들에 맞춰서 설정이 변경돼버리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쓰시는 분들은 익스피리언스가 자동으로 이걸 최적화시켜버린다고 옵션들을 변경해버린 걸 잘 모르시겠습니다.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옵션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분들이 많으시니 웬만하면 익스피리언스는 설치를 안 하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지금 깔려있는 게임들도 혹시 최적화 버튼이 눌러져서 꼬여있는 게 아닌지 확인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DDU 프로그램은 자기 컴퓨터에 드라이버가 꼬여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시거나 여기저기 옵션들을 잘못 만져서 몇몇 게임들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실 때, 아니면 기존의 설정들을 다 날려버리고 싶으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전 모드에서 설치하는 것도 정말 특수한 상황 아니고는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안 쓰고 그냥 드라이버만 다운받아서 실행하셔도 알아서 나머지 드라이버들을 다 삭제하고 새롭게 변경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벤치 때문에 하루에 몇 번이고 드라이버를 깔았다 지웠다 하기 때문에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DU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걸 보시고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항상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초보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